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예, 이상주 목사님께서는 지난주 목요일 날 요르단으로 출발하셨습니다. 한 7박 8일 일정으로 가셨는데요. 여러분 건강하게 성령 충만하게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원 온누리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평래 목사님께서 사랑과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예, 지난 목요일 날 이상준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보자마자 주일 설교를 해야 된다고 여호수아. 제가 지금 수원에서 설교 마치자마자 달려왔거든요. 이상준 목사님 지금 요르단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계실 텐데 우리 보이진 않지만 그 팀을 위해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7년 여름까지 제가 이곳에서 여호수아를 담당해서 사역하고 떠난 지 이제 6년이 됐습니다. 가끔씩 여호수아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요. 올 때마다 이 동일한 감동과 동일한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젊은 날의 아름다운 헌신과 그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열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4장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죠.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존재고 복된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4장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빛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가라. 성장에 걸맞는 성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걸맞는 삶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1분 1초를 나눠 쓰듯이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월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주신 만큼만 저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살면서 그 삶에 무엇을 채웠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간증거리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세월을 아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월을 낭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무조건 달려왔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열매로 가득 찬 하늘의 인생을 살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나눈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야,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 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다. 교회도요, 예배도요, 그 예배가 성령 충만한지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지는 그들의 찬양을 들어보면 압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여호수아 예배 와서 찬양의 열기를 함께 나눴어요. 굉장히 뜨거운 찬양의 열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배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그의 인생에 감사가 충만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감사가 돼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속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이 감사.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 충만의 인생을 살게 된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서로 순종하게 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성경이 기록되기를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섬기러 오셨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스피릿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에 순종이 나타나요. 예배와 감사와 순종,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뜨거워야 되고요, 말할 때마다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원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말씀 보면 인생의 기초적인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 남편과 아내가 등장해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될 곳이 어디냐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시작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연인관계고 부부관계겠죠. 부모, 자녀관계가 중요하고요, 친구관계도 중요하고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데 다른 곳에 가서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데 다른 곳에 가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은 위선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지난주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성령 충만의 현장, 첫 번째 현장을 얘기하는데 가장 가까운 관계인 이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까움을 얘기할 때 보통 촌수를 따지잖아요. 부모, 자녀는 일촌 관계예요. 또한 형제, 자매, 우애가 있는 형제, 자매의 관계는 이촌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넓어져서 삼촌, 사촌, 그렇게 계속 관계가 넓어지겠죠?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이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를 그래서 무촌이에요. 왜 촌수를 따지지 않을까요? 물건을 보면요, 어떤 물건은 값이 다 매겨져 있어요. 근데 값을 매길 수 없는 게 있어요. priceless. 너무 귀중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값을 매기지 못하잖아요. 부부관계가 그런 거예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친밀하기 때문에 촌수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촌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의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부터 성령 충만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령 충만은 허상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 성령 충만을 느끼지 못하는데, 누리지 못하는데 다른 공동체에 가서 성령 충만을 누리려고 한다. 그걸 위선이죠. 자기 기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주님은 얘기하세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제가 목요일날 그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 본문을 봤는데 설교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제가 성인사역에서 설교할 때는 이 본문이 굉장히 어필되는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싱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호수아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남편, 아내, 부부관계거든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결혼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관계도 있을 거고 또한 결혼을 꿈꾸고 있는. 사실 오늘의 본문은 이상준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결혼주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주말에는 지난주에 주말에는 하루에 두 번이나 주례할 정도로 주례가 많은데 보통이 결혼주례사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혹은 결혼예비학교 혹은 신혼부부학교 때 이 본문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싱글이 대부분인 여호수아 분들과 함께 나누게 됐어요. 예습 차원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꼭 적용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성령 충만한 부부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권이 신장된 요즘 시대, 요즘 대한민국은 여성이 대세잖아요. 다 잘하는 사람들 보면 여자예요. 요즘 신조어로 알파걸, 알파맘이 있는 거 아세요? 모든 남자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알파, 걸, 알파, 맘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성이 대세인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해야 한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리 유쾌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웬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남자라는 단어를 안 쓰고 남편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여자가 아니라 아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지 한 남자와 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묘미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해를 사요. 돕는 배필? 아, 하나님이 남자에게 여자는 도우미로 줬구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해요. 부속품 정도로 여기는.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에제르, 유명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진 무게감이 굉장한 거예요. 사실,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거, 돕는 거거든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자를 도와줄 수 있는,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이 돕는다는 표현을 하나님에게까지 썼어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할 때 쓰이는 단어, 에셀. 그러니까 이 에셀이라는 단어, 우리가 얕볼 단어가 아니라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단어고 굉장히 영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를 주실 때는 그런 무게감 있는 단어로 아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갑과 을의 관계로 주시지 않았어요. 종속관계, 상하관계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에게서 취해서 아내를 주셨지만 종속관계로 주신 게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주께 순종하듯 복종하라. 우리가 영혼 없는 복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복종의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영혼 없는 복종 있잖아요. 옛날에 결혼하면은 우리가 들었던 말이 뭡니까?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무조건적인, 기계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근데 오늘 쓰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복종이란 말은 스스로 내려간다는 단어 뜻이 있어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갔다. 자발적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부부관계는요, 한 남자가 나의 남편이 되는 사건입니다.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이랑 위치와 지위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타이틀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 됨에 복종하라예요. 남자에게 복종하라가 아닙니다. 남자에게 복종하면, 복종하려고 하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요즘 여성이 대세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아니,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고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 이 생각이 많이 든다고요. 요즘 여성분들이 훨씬 더 능력도 많고 더 세련되고 힘도 있어 보이고. 아, 아닌가요? 모든 게 여성이 대세인 시대니까 사실 동등한 어떤 능력으로 비교하자면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요즘 시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이란 단어, 하나님이 주신 위치, 하나님이 주신 타이틀. 그러면서 그 복종에 대한 원리를 한 가지 말씀하세요. 이 원리, 영적인 원리인데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내가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을 하나님께서 아내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에 한 남자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남편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머리됨에 있어요. 헤드십, 머리. 머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권위를 얘기합니다. 다스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란 포지션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부부관계에서 이 남편이란 타이틀은 권위로 주신 거예요. 권위. 우리는 어떤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순종하죠.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실력이 좋으니까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알아서 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 때문에, 그 남편됨이란 단어의 무게감 때문에, 그 영적인 무게감 때문에 아내는 남편됨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모든 관계에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권위에서 나와요. 부모, 자녀, 아무리 친해도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라도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 부모, 자녀의 관계가, 질서가 무너집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제자를 사랑스럽게 생각해도 이 제자가 제자됨을 잃어버리고 맘먹으려고 들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는, 질서는 깨지게 돼 있어요. 군대, 선임과 후임, 질서죠? 선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극상이 일어나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그 질서 가운데 남편이란 타이틀은 머리됨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부부관계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위해서, 부부관계 질서를 위해서 남편이란 타이틀, 거룩한 타이틀을 주셨고요. 남자가 아니라 남편이란 거룩한 타이틀을 주셨고 그 타이틀에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그 타이틀, 영적인 타이틀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실력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실력. 여성이 대세인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이 나보다 월등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나보다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스스로 존경심을 바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격이 돼야 순종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그 남편이란 단어의 영적인 무게감을 주셔서 권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남편에 대한 권위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남편을 머리라는 타이틀로 주셨다는 거예요. 꼬리가 아니라 머리라는 타이틀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격과 조건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마음대로, 생각대로, 느낌대로, 세상을 얻어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이 남편이란 권위와 질서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어떤 단어를 떠올리나요?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무나 멋진 타이틀이죠. 그런데요, 같이 살아본 사라는 이 말에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대개 남편은 참 훌륭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이 살아보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라가 아마 그럴걸요. 사라에게 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는 불신의 아이콘이에요. 배반의 아이콘. 그렇게 남편을 의지하고 믿었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 땅에서 이 사라가 너무나 예쁘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셈족이에요. 반면에 이집트에 사는 사람은 함족이에요. 함족이 바라볼 때 셈족이 얼굴빛이 더 밝고 건강해 보여요. 더 잘생겨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거기다가 성경이 인정할 정도로 사라는 아름다웠던 여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시 동안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름다웠던 여인.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겠죠. 아브라함이 아 내가 사라 때문에 어려움 당하진 않을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빨리 머리로 굴려서 내 누이라고 해라.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 내가 보호받는다. 결국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한 여인, 아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부끄러움, 어려움을 당한 거죠. 남편에게 배신당하는 슬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라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일을 당한 후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의 주여, 이 주, Lord, My Lord.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아브라함을 나의 남편으로 주신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그래요. 한 남자로 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남편으로 보았기 때문에. 요즘 많은 크리스찬 가정이 위기를 겪는 게 왠지 아세요? 이 남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남자가 아니에요. 이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남편이라는 타이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이 남자가. 근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불러서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정은요, 나의 상대방에 대해서 남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아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크리스찬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사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사라의 역할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기지 않아도, 믿음직스럽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 있고요, 사라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 있고요,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은 남편이 다칩니다. 내 남편 바꿔놓고 말리라. 많은 아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편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는 일은 살아갈 일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아내의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순종하라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자란 단어를 안 쓰고 계속해서 남편이란 단어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내의 순종함으로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된다. 혹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 중에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러한 아내들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남편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그 남편에게 아내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존경심을 가지고 남편이라는 타이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의 순종이 남편의 마음을 바꾸고요. 하나님이 그 남편을 바꿔서 그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가 부부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에게는 복종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에게 말씀하시는데 순종에 걸맞는 거룩한 희생의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25절부터 그 말씀이 시작되는데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은 3절에 불과해요. 근데 25절부터 말씀이 이제 남편들에게 시작되는 말씀인데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내들의 배가 됩니다.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하실 말씀이 더 많은 거예요. 형제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남편들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모형론이죠,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사랑해요. 관습대로 사랑해요. 나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무뚝뚝한 사랑이 내 사랑 방식이다. 그것을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그런 사랑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사랑한다. 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관습대로, 자기 배운대로.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형제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남편들은요, 사랑하는 법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 사랑할 때 관습에 따라서, 자기 지방색에 따라서 사랑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 남편의 사랑은요, 깨져야 되는 사랑이에요. 아파야 되는 사랑이에요. 형제들 많죠? 형제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들도 있을 텐데 아내를 사랑하려면, 자매를 사랑하려면 자기가 깨져야 돼요. 희생하면 떠오르는 게, 남녀 사이에서 희생하면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누구의 손을 듭니까? 여인의 손을 많이 듭니다. 여인의 희생.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세요. 희생해야 될 대상은요, 희생해야 될 존재는요,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남자가, 남편이 사랑에 대해서는 희생을 해야 돼요. 여인에게 희생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아내의 희생을 기대할 게 아니라 남편이 희생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나온 이 남편의 사랑이요, 그 유명한 헬라어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는 아가페 사랑, 지고지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남편의 사랑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희생하고.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향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의 남자들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 헬라 문화 특징이 뭐냐면 가부장적인 문화예요. 우리나라도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에 한동안 아내들, 여인들이 고통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몇 배나 더 심각하게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는 곳이 이 에베소 땅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감도 없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감이 없어요. 뭐 잘해줄 필요도 없고 뭐 어떠한 의무도 없어요. 그게 이 헬라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태어나자마자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하고 축제를 벌렸어요.
그리고 아내들의 미덕이, 아내들의 미덕, 우리나라 옛날에 칠거지학 있는 것처럼 아내의 미덕 있었는데 그 미덕 중에 하나가 아내는 가능한 한 집거 생활이 바람직하다. 집 밖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거를 해야 된다. 이게 아내 미덕이에요.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가부장적인 문화, 남존여비 사상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심각했던 땅이 에베소 땅인데 그 에베소 땅에 있는 남편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달라졌다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인생이라면 남편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완전히 부수어서, 십자가는요 완전히 찢겨진 자리예요. 자기를 무장해제시킨 자리예요. 그러니까 남편이요, 형제가 여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찢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스탠다드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각오하고 결혼해야 되겠죠, 형제들? 심플하게 정리하면 아내를 위해서 너가 죽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너가 죽어야 된다. 한국 남자들은요 참 욕심이 많아요. 목숨 걸고 일하는 데는 한국 남자들만큼 근면성실한 사람이 없잖아요. 회사를 위해서 막 일하다가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목숨 걸고 일하잖아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욕심하면서 자녀에 대해서 목숨 걸고 자녀 양육을 시키고, 군대 목숨 걸고 군대 생활하고. 근데 진짜 남자가 목숨을 걸어야 될 대상은요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진짜 사나이, 진짜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걸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무장해제시키고 자기가 죽어야 되고 전심으로 여인을 사랑해야 돼요. 전심으로.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를 위한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성도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무장해제시키신 예수님처럼, 이러한 남편의 거룩한 사랑이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으로 나타내냐면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아멘. 이 아가페 놀라운 사랑이 남편에게서 흘러서 아내에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 더러움에 빠져있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것처럼, 남편의 거룩한 사랑이 아내를 깨끗하게 하고 아내를 완전하게 하고 아내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러니까요 아내의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는 이유는 남편 탓이에요. 화장품, 좋은 화장품 사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을 쏟아 부어주세요. 그럼 여인의 얼굴에선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그 거룩한 사랑이 있을 때 아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파트너가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남편에게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시는데, 28절로 3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누구든지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죠. 근데 아내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부부는 일심동체란 말이 있는데 성경적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나예요.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만큼 아내에게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29절 말씀 먹이고 보살피라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먹이고 보살피라. 좋은 음식을 보면 아내 얼굴이 먼저 떠오르고 아 이거를 같이 좀 나눠 먹어야 될 텐데 이걸 사다 줘야 될 텐데 예쁜 옷을 지나가다 보면 아 우리 아내에게 이런 옷을 선물하고 싶은데 우리 아내가 혹시 힘들어하진 않는지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진 않는지 아파하진 않는지 잘 내색을 안 하잖아요 보통 여인들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남편을 아세요 남자를 아세요 먹이고 보살피라 그렇게 세심하게 속상해하지는 않는지 눈물 흘리지는 않는지 나쁜 남자가 좋은 남자는 아닙니다 자상한 남자가 좋은 거예요 자상 부드럽고 자상한 남자 성령 충만하게 바뀌잖아요 그럼 성품도 변해요 여기 많은 싱글의 자매들이 계신데 자매들 나쁜 남자에 끌린다고 하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부드럽고 자상한 남자 만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남자 만나야 돼요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런데요 아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아내는 언제나 약한 존재예요 엄마는 강할 수 있어요 자녀를 교육하는 저도 자녀가 셋이에요 셋이 있는데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저희 아내가 달라지더라고요 셋을 낳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굉장히 여리고 그런 자매였는데 셋을 딱 낳으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 전사가 되는 뭐가 지나갔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런데요 진정하시고요 그런데요 아내란 타이틀은요 남편이란 타이틀에 보면 언제든지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피고 살펴야 돼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 불면 날아갈까 손대면 깨질까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언제나 약자예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강해 보이지만 연약해요 아내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부드럽고 자상하게 아내를 보살피고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애 많이 하시죠? 상처 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결혼하신 분들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첫 삶의 현장이 부부관계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에 성령 충만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남편은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도 안 된다 뜻이에요 너의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작년에 프란시스 챈 목사님 오셨잖아요 설교하시는데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본인은 아내랑 다투거나 막 갈등 있잖아요 그날 저녁에 기도 안 한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기도가 막혀 있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나의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예배할 수 있겠어요? 부부관계가 엉망인데 연인관계가 엉망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한 열매를 삶에서 맺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부관계는 거룩한 관계고요 가장 기초적인 관계고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 여기서부터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이 결혼의 신비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떠남의 법칙이고 하나는 연합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선되는 게 있어요. 떠남. 보통 출가 외인하면 우리는 아내들을 생각합니다. 아내들에게 막 호통칠 때 출가 외인이니까 이렇게 우리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출가 외인은 성경에 보면 아내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둘 다에게 해당됩니다. 남편도 부모님에게 떠나야 되고 아내도 부모에게 떠나야 돼요. 부모님을 떠나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부모님을 존경할 필요가 없다,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뜻이 아니에요. 사랑과 존경은 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님을 떠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아기를 갖게 되면요, 뱃속에서 아이는 탯줄을 통해서 어머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받습니다. 영양도 받고요. 탯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탯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탯줄을 잘라야 신생아, 아기가 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떠나야 진정한 가정, 부부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중요한 탯줄을 잘라서 하나의 생명체, 아기가 되는 것처럼 결혼은 부모님을 완전히 떠나야지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자기가 하나의 객체로서는, 가정으로서는 이 떠남이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떠남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 떠나지 못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마마보이 신랑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가정이 풍지박산 나기도 하고요. 긴장관계는 늘 있고요. 완전히 떠나야 돼요. 두 번째는 연합이에요. 근데 연합이 굉장히 재밌어요.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말씀하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의 신비예요. 1 더하기 1이 2인데 2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라고 얘기하세요. 연합. 1 더하기 1이 1이다. 이것이 결혼의 비밀이지. 하나가 되는 것. 어떤 분은 그래서 이 결혼을 삼각형에 비유합니다. 삼각, 결혼은 삼각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하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 계속 사이가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되는. 이것이 결혼의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룩한 비밀. 우리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하려면 크리스찬 가정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중요해요. 취미활동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같이 함께 많이 있어야 돼요. 함께 시간을 공유해야 돼요. 그래야 이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합하기 위해선 대화를 해야 된대요. 말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자와 여자가 대화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쌍둥이고요. 저의 아내도 쌍둥이입니다. 사실은요, 저도 쌍둥이 동생이고 제 아내도 쌍둥이 동생인데 쌍둥이 동생들만의 갖는 미묘한 감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공감이 돼서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요, 제가 제 쌍둥이 형과 대화하는 것과 제 아내가 쌍둥이 언니랑 대화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남자들은 어떤 결정을 지으려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제 쌍둥이 형이 대화를 하면, 제가 먼저 전화를 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 거 알지? 집안에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언제까지 하자. 뚝! 30초. 길면 한 50초. 서로 바쁘니까요.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딱 결정이 돼요. 근데 제 아내가 제 아내 언니, 쌍둥이 언니하고 대화하는 걸 봤어요. 전화를 하는 거. 처음에 저는 신혼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화 때문에. 전화를 하는데 무슨 내용 때문에 전화한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겠지. 그런데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밥 먹은 얘기부터 시작해서 날씨 얘기가 나오고 옷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한 두 시간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아, 얘기가 잘 됐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전화를 끊는데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전화를 끊으면서 저희 아내가 저희 쌍둥이 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아, 도대체 두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길래 중요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 남자와 여자는 말하는 게 다르구나. 대화법이 다르구나. 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대화할 때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근데 여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대화를 공감과 경청, 관계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경청. 신도림역 영숙의 얘기 아시나요? 신도림역 영숙의. 어떤 자매아가 교제라는 형제를 만나게 됐어요. 둘이 만났는데 오면서 이제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나 지하철역 그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요. 데이터를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하철역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요. 그럼 형제는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왜? 뭐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매들은. 형제들 잘 들으세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그런데 자매들이 그 이야기를 카톡으로 친구에게 보내면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났어. 그러면 자매들은 백발백중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영숙이를 만났니? 신도림역에서 헐 대박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남자들 머리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남자들은 신도림역 왜 신도림역이지? 왜 영숙이지? 영숙이 도대체 뭐지? 근데 왜 지금 이야기를 나한테 얘기했지? 뇌가 포맷이 돼요. 남자들은 대화가 다른 거죠. 완전히 평행선을 건너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을 하려면 이 대화가 잘 돼야 되는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코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부부를 관계를 세워갈 수 있고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연합, 떠남과 이 연합,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연합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곁들이는데요. 예수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겠어요? 예수님과 교회가 불가분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됨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남자, 여자를 표현하지 않고 계속 남편, 아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남편이란 위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목숨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아내라는 존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이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아내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부부로 한 울타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 예수 없는 교회가 교회가 아니듯이 남편과 아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가정이 아프잖아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남편 된가 아내 되면 회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전히 내 한 남자로 보고 한 여자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질서와 관계 속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33절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내시는데 마지막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사랑이란 단어, 존경이란 단어.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요.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과 존경.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를 남편과 아내라는 타이틀을 줘서 부부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메인 헤븐이잖아요, 가정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 사랑과 순종, 사랑과 순종이 상식이 되는 가정, 이게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고 순종과 사랑의 하모니가 있는 거룩한 가정,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이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될
거룩한 관계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 원하고 또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관계와 질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많이 아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